자, 안녕하세요. 박동원입니다. 2020년 5공채 삼순환 11회 복동일을 촬영합니다. 자, 법적 성립만 물어볼 테니 이렇게 쟁점이 정리 안 써줘도 좋아요. 강화산 특허인지 재량인지 위주로 써주면 좋습니다. 개념 써주고 곧바로 이제 포섭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점 배점으로도 준비를 해주세요. 10점 말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만 적어 드릴게요. 거의 다들 잘 써서. 전용 허가 및 허가 기간의 법적 성질부터 논의합니다. 특허인지. 논란의 여지는 좀 있다고 했어요. 재량인지. 여기는 좀 찾아줘야겠고. 아무래도 보존임재에 대한 전용 허가니까, 뭐, 아무나 다 해주면 안 되겠죠. 재량행위로 봐야 될 겁니다. 허가 기간 설정의 법적 성질. 부관 개념으로 사원 포섭 잘 해줬어요. 뭐, 여기까지 좋습니다. 나중에 기간 중 종기에 해당된다. 좋고요. 부관의 성립상 한계, 부관의 가능성 일반론 쓰고 사안포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량행위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부관포가 가능하다. 좋네요. 내용상 한계. 판단 기준, 부당결부 비례 원칙까지. 비례 원칙만 썼네요. 공식이잖아요. 부비. 부당결부와 비례 원칙 둘다다 언급해 주세요. 거의 공식 같은 거니까. 자, 다음. 빼먹으면 안 돼요.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 가능성 및그 효력. 질문 형태 그대로 써줬어요. 좋습니다. 취소 처분. 후발적 사정. 가능성 철회다. 좋습니다. 이런 직권 철회에 대한 직권 취소 가능성. 취소의 취소 논리 똑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두줄 쓰면 곧바로 판례를 연결해 쓰든지 아니면 조금 더 늘려 써서, 뭐, 너무 이렇게 간단히 쓰지 말고, 뭐, 더 쓰려고 마음먹으면요. 취소의 취소를 긍정하는 견해, 취소의 취소를 부정하는 경우에, 수익적 행위의 경우는 취소의 취소를 긍정하고, 침익적 처분일 때는 부정하는 견해. 사실 늘려 쓰는 건 일도 아니에요. 판례.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가능하다. 짧게 두 줄로 그냥 확 막았네요. 좋습니다. 포섭만 잘 해주면 돼요. 자, 허가 기한의 법적 성질이네요. 여기다가 곧바로 판례가 나오면 나오는 것도 있지만 허가 조건의 기한인지 허가 자체의 기한이 써줍니다.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봤네요. 주장이 타당하다면 허가 조건의 기한인데 뭐 이건 사실 조금 불분명해요. 사회 성질상 부당이 짧은지 여부는. 근데 당사자의 주장이 맞더라도 이 판례의 핵심은요. 만료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만료 전에 신청이 없다는 게 핵심이죠. 그걸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잘쓴 답안지네요. 다음. 특허인지 재량인지.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온 쟁점이기 때문에 결론을 일단 알고 있어야 하고 포섭하는 스타일까지 다 익혀놔야 돼요. 전용허가 특허인지 재량인지. 자, 특허인지 재량인지 써주는데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재량이라는 것까지 찾아줘야 됩니다. 허가 기간에 이걸 이렇게 제목에다 다시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목 이렇게 쓸 때는 연을 좀 빼든가 해서 좀 너무 길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쓰는 스타일은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제목 밑에다 적으면 되죠. 적법성은 성립상 한계하고 내용상 한계.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먼저 썼고 비례 원칙. 내용상 한계에서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비례 원칙 위반 여부 좀 소목차가 나와주면 좋겠네요. 이제 분량 때문에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는 부당결부만 쓰고 또 비례는 안 썼네요. 앞에는 비례만 또 쓰고 부비는 그냥 공식처럼 쓰세요. 공식처럼. 자, 여기도 이제 목차에다가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닙니다. 7월 12일자 취소의 법적 성질이라든가, 그렇게 좀 써주는 게 좋겠네요. 철회이며 9월 18일자 취소가 직권 취소인지, 뭐,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좀 약간 불필요하게 늘어진다는 느낌이 조금 드네요. 조금 더 압축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뭐, 교수한테 어필할 수도 있어요. 철회 직권 취소 가능성. 취소의 취소. 논리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철회 취소에 관련된 문제다.
판례만 정확히 적어주면 되니까 절충설, 이해관계인의 승계의 전가제 가능하다는 절충설에 따라서 판단해 주면 되겠어요. 소급표를 갖는지 질문 형태 일단 그대로 땁니다. 질문 형태 따서 효력 쓰고 그 옆에다가 줄 긋고 소급표 인정 여부 이렇게 써주면 되죠. 나쁘지 않습니다.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인지 여기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는 문제예요. 사업이 장기성이 요구가 돼야 되는데 사안은 장기성이 요구된다. 워낙 뭐 공사가 워낙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보더라도 또는 허가 자체의 기한으로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고 허가 조건의 기한으로 보더라도 즉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만료 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 신청이 불가하다는 걸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허가 자체로 본다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죠. 허가 자체로 본다면 언제 신청했는지 묻지 않고 그냥 신규 신청이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많이 본 글씨체네요. 뭐 쟁점의 정리는 사실 안 써도 돼요. 특허인지 일반은 안 해서 곧바로 사업포섭으로 들어갔네요. 포섭을 아주 잘하는 답안지예요.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전용 허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인지 여부. 뭐 특허여부는 묻지 않고 설문에 해당되는 내용 위주로 써줬네요. 물론 이제 특허인지도 같이 이제 언급을 해주는 건 아무래도 의미가 있긴 해요. 사실 이제 설문에 해당되는 거 위주로 써준 거긴 한데 무슨 의도인지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기한의 부과 가능성, 부관이란 써 부관 개념부터 먼저 써줬네요. 부과 가능성, 성립상 한계에 관한 일반론을 좀 써줘야죠. 여기는 부관에 해당된다. 뭐 사실 부관이죠. 근데 부관의 종류 중에서 뭐냐? 앞에 논의가 좀 있어야죠. 기한인데 기한에 관해서도 논의를 나중에 뒤에서 질문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재량행위다. 그래서 부관 부가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아마 그냥 부관만 찾은 것은 기한이고 허가 조건인지 허가 자체는 이제 뒤에 질문에서 쓰려고 여기서 이제 부관만 쓴 것 같아요. 적법성. 협의? 물론 뭐 이런 거 써주면 여기처럼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부관의 적법성으로 나아가면 전형적인 목차 흐름이 있죠. 여기는 이제 갑자기 이제 협의가 나왔는데 인허가 의제 관련해서 그 협의가 이제 머릿속에 꽂혀가지고 쓴 것 같은데 이 제목 자체가 부관의 한계예요. 부관의 한계. 질문을 바꾸면. 전형적인 목차로 가주세요. 과도하게 짧은 여기는 허가 조건의 기한에 관련된 내용인데 좀 목차를 재구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기한의 적법성, 부관의 한계니까 부관의 한계에서 내용상 한계, 성립상 한계, 성립상 한계, 내용상 한계를 써줘야 되는 거죠. 취소 처분의 법적 성질. 뭐 날짜 써주는 건 뭐 상관은 없어요. 구체적으로 적어주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돼 있네요. 철회 취소 가능성 제목은 좋습니다. 가능성 철회라는 거 앞에서 언급을 먼저 해주고 법적 성질에서 후발적 사정이니까 철회다 이렇게 언급했죠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법률적 분석이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제목하고 좀 언밸런스죠 지금. 취소의 법적 성질은 1번에서 지금 끝나고 있는 거고 이 제목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 지금 끝났고 지금 여기서 학설은 이런 강화상 철회에 대한 취소 가능성인데 좀 아까 여기도 그렇고 좀 목차를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목차하고 좀 매칭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 포석 같은 건 상당히 좋은데 뭐 교수한테 어필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법적 성질을 물어봤는데 쟁점까지 나와버리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 외에는 참조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자, 지금 봤는데
목차를 좀 정확하게 적어주는 게 사실 좋아요. 목차에서 쟁점 이름이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쟁점 이름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교수가 읽을 때좀 편해야 돼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쟁점 이름이 중간 목차에까지 만약에 안 나오면은 앞에서 쓸때뭐 반가로 2번, 3번 쓰고 거기다 써주세요, 앞에다가. 이러한 직권 철회에 대한 직권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런 식으로. 근데 웬만하면 쟁점은 목차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